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다시 찾아왔어요.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제가 회사 밖을 잠깐 몰래 도망쳐 나왔는데 혼자 나오면 좀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제 동기 김정현 아나운서를 데려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정현입니다. 클럽 혹시 좋아하세요? 그런 헛소문은 사양합니다. 여관 온 적 있어? 여관? 여관? 그걸 왜 물어봐? 오, 야 대박! 요강이야? 어! 요강! 너 써본 적 있어? 아니? 아 이렇게 하는구나. 전시관? 이거 뭐지? 도니문 전시관? 그러니까 도니문이 서대문이라는 뜻 맞지?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 철거해서 문은 없고 지금 터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. 아, 벽화 이런 거 돼 있다. 실제로 약간 옛날 그 느낌의 골목을 그냥 그대로 아~ 재현한 약간 그런 느낌. 여기는 근데 진짜 약간 그 응팔 느낌이다. 나 여기 의자 여기 예쁘다. 오빠 사진 잘 찍어 근데? 나? 응. 아니야 물어보는 내가 난 기준이 잘 모르니까. 근데 내가 사진을 잘 찍진 않는데 오빠보다 내가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생활사 전시관이라고 돼 있네. 어야 대박. 머라이어 캐리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라이어 캐리. 뭔지 알아? 이거 이 노래 뭔지 알아? 아니. Oh when you walk by every night talking sweet and looking fine I get kind of hectic inside. 오빠가 불러서 모르는 거 같아. 이게 감성이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. 이게 95년도에 발매된 앨범이야. 아, 얼마 안 됐네. 내가 93년생인데. 거의 딱 그때 이제 그 있었으면 딱 알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보자. 로망템이었어. 이게 아, 왜 그래? 가을동화에 보면은 그 준서 오빠 어린 시절에 보면은 준서 이런 거 썼잖아. 은서를 구출한. 어울리진 않는데? 어울려요. 이렇게 어느 정도면 어울리는 거야. 어울리는 거라고? 약간. 할 말이 없습니다. 밖에 있는 사람 되게 이상했잖아. 그럴만해 사실. 여기 에어컨도 있다. 여기 너무 시원하다. 어머 여러분 여기 시원하네요. 여기 좀만 쉬었다 가면 안 돼요? 여기 좀 쉬었다 가도 되겠어요. 아이고 우리 집 할머니 자개장 이런 거 있잖아. 오빠네 할머니네 이런 자개장이 있어? 있었던 거 같아. 너 이거 알아? 이런 TV 너 봤어? 나는 기억이 잘 안 나. 나 있었어. 아 진짜?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 똑딱이 돌아가는 TV 있지 이거. 이거 눈으로만 봐달래. 그래. 이런 똑딱이 돌아가. 그래서 이걸 그 채널을 바꾸는 거야? 채널을 바꾸는 건데. 너 KBS랑 MBC가 왜 시청률이 높은지 알아? 아니? 시골에 가면은 이 똑딱이 얘가 빠져 있어. 아 고정이 돼 있어? 그냥 고정돼 있는 거야. 채널을 바꾸지 못해? 그러니까 채널을 못 바꿔. 그러니까 KBS랑 MBC 죄인 그냥 거. 진짜 이게 농담 아니야? 나 용남매 본 적 없어. 그래? 나 용남매 어렸을 때 나 TV에서 했었는데. 그래? 오빠 어렸을 때 밥 주세요. 맨날 이러잖아 약간. 진짜 본 적 없어.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. 이게 지금 네 살밖에 안 나는데. 아니 네 살밖에라니요. 우와 여기. 한번 가봐. 컴퓨터 게임장. 컴퓨터 게임장. 이때도 이런 게 있었구나. 와 사람 많다 여기는. 다 꽉 찼어. 야, 여기 다 몰려 있었구만. 여기 다 몰려 있는 사람들이.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. 야 너도 나한테 해야 돼. 보스 스테이지야. 대빵 지금 대빵 나왔다. 여기 내려온다. 뭐야? 야 오하지존이 따로 없다. 입구 공포라고 써 있어. 이발은 공포였나 봐. 왜 이발이 공포였어요? 혹시 알고 계세요? 손으로 하니까 약해요. 손이 약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는데 이 찝히는 거야. 아, 그래서 아프다. 찝는 거야. 아, 그렇구나. 감사합니다. 근데 나 어렸을 때 이런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런 느낌의 이발소 와본 적이 있어. 실제로. 혹시 몇 년대생이세요? 아, 근데 진짜로. 부산 안에 있었어.
그래서 아저씨 예전에 그 남자 머리 터는 방법이 있어. 그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쵸 그쵸. 이렇게 털어주셔. 이거 조금 발전했던 데가. 아 그렇구나. 저거 네. 물 저거. 네. 저거가 이제 저. 나는 전생이 처음에는 저런 걸 모르는 거고 3개 정도는. 야 여기는 사진관이다. 너 이런 데서 사진 찍어봤어? 아니 나 안 찍어봤지. 아, 야 근데 진짜 나는 이런 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찍었어. 나 초등학교 6학년 때만 해도 그때 거의 디카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 전엔 다 이걸로 아~ 찍었어. 근데 이렇게 약간 옛날 느낌 나는 사진관은 많이 안 가봤는데. 이런 그때 당시에 후지 필름. 아 맞아 후지 필름, 코닥 이런 거. 사진을 찍어주셔. 아 그래? 그럼 찍어볼까? 찍어도 돼. 눈 동그랗게 떠야 돼. 하나, 둘. 예, 됐어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재밌네요 여기.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뭔지 알겠어. 전시관? 이거 뭐지? 도니문 전시관? 그러니까 도니문이 서대문이라는 뜻 맞지? 근데 일본이 강제 철거해서 문은 없고 지금 터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. 아 여기가 그 터가 있는 곳이구나. 아 유적 전시실? 우와 우와. 경희궁 궁장. 경희궁 Palace Wall. 우와 배수로. 배수로 뚫려 있는 거 진짜네 이거는 그러면? 뭐 이런 거 보니까 좋아하는구나. 아니 신기하잖아.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시간 되시면 꼭 놀러 오세요. 네,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네. 진짜 추천합니다. 특히 커플분들. 아 좋아요. 커플분들도 좋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만나죠. 네, 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Thank you.